Good morning, Juniper Christian School and students and parents, STEM members. Welcome back to JCS Chapel. Today is the last JCS Chapel of the year 2021 to 2022 fall semester. It's been a very exciting academic and spiritual journey with our friends and teachers here at Juniper Christian School. Everyone, well done. Good job, very good job. Before completing in the 2021 to 2022 fall semester and having Christmas banquet day, let's listen to the Word of God together. I'm going to speak in Korean and English today. 오늘은 2021년, 2022년 가을학기 마지막 챕터로 인하여 한글로 설교하면서 영어 자막을 통해 학생, 교사분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et's open the book of Job, chapter 1, verse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입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Job chapter 1 verse 21. I want to talk to you about God of hope today. 저는 오늘 여러분과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 보호마가 된 국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 한반도 전국 각지로 퍼졌으며 1919년 3.1운동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 수호를 위해 독립운동에 참가했습니다.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2021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17%가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50년간 급성장하면서 지금은 매년 2만여 명의 선교사를 전세계에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개선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97불이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43,000불을 이루는 기적의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성장 가운데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크게 이바지한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 성장과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2021년 9월 14일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분의 목회 사역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조용기 목사께서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서 6.25 사변, 군부 정권 등 대한민국의 어두운, 매우 어두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께서는 가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폐교역으로 죽음을 경험하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 평생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갔으며 당연히 한국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간구하였습니다. 조용기 목사께서는 항상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희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조용기 목사께서는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결단코 포기와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 John chapter 1 verse 2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할 때 우리의 삶도 함께 강건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신앙에 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키포인트는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정과 희망을 갖고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쉽게 긍정과 희망을 갖고 고난을 극복하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히려 포기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에 나온 욥은 동방 우수 땅의 가장 큰 부자이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게 많은 물질과 가족, 자녀 여러 가지 등을 소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다 빼앗으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거두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욥에게 나타난 고난과 시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 소와 나귀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 욥이 가지고 있던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욥의 낙타와 종들을 다 죽습니다. 네 번째,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욥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언급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부분입니다. 욥의 환난과 시련은 특정 기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라는 네 번의 메시지가 종들로부터 욥에게 전달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 쓰나미처럼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동시에 일어나 아픈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필드에 나가 운동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쉬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미디어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어떤 이들이 박쥐를 먹고 나쁜 바이러스가 퍼져서 코로나19가 되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되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어 사망할 수 있는 치명률이 높다.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 회사, 공공기관, 학교, 교회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를 거의 2년간 못 갔고 이로 인해 학교 격차가 더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갈등은 더 심해져 부조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격차는 더 커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같은 나쁜 소식은 지난 2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우리 부모님 사업도 힘들고 몸도 아파야 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관해 답변을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과 축복은 그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누렸던 모든 부귀와 명예는 그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욥의 상황에서 욥처럼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쉽지 않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소유하고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차, 학교, 돈, 음식, 옷,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친척, 친구, 교사, 이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욥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먹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 42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하나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240살을 살았으며 욥이 70살부터 100살 살 때까지 약 30년간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30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죽기 240살까지 140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욥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2022년 가을학기를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2022년 봄학기를 준비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JC 차포를 시청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환난과 나쁜 소식 안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 나의 부도덕한 모습, 나의 욕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친척, 친구, 교사, 이웃, 동료, 교회, 건강, 음식, 집차, 공기, 자연, 동물 등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신 이시도 하나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 학업, 그리고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분명 희망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실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을 감사로 마감하며 희망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포 크리스천 스쿨 공동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가을학기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특별히 2021년 한 해를 주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박성민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이도와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육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조만간 마무리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활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